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하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참 오늘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막연하게 주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왔지만,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로부터 14절 말씀에도 역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이두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다시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다시 부르신다. 이 부르심, 도대체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또한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주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부르시되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떡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각각 제 길로 가는 그 양머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양머리들은 각각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각각 제 길로 가는 많은 양머리들 속에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이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겸손의 자세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것이 내가 좋든 싫든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와 같이 겸손하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어야 하는데, 아론의 후손이어야 하는데, 이 사무엘은 아론의 후손도 아니요,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냐? 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즉 율법이나 어떤 아론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누구보다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나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그를 존귀히 여기는 믿음의 자세로 주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는 이러한 겸손한 자세로 임하여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은 먼저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그들도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사무엘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것은 그냥 엘리 제사장에게 주님이 주실 재앙을 말하고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른 다음에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서 한 일을 행하겠다. 근데 이 일을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울린다는 거예요. 왜 울리느냐? 엘리 집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그들이 듣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 된 자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권세가 주어지고 그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기업을 누리는 자로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얻게 하는 역할이 제사장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재앙 가운데서 죽게 되는 소식을 이스라엘이 들을 때 어떤 놀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자기들의 중보여 자기네들의 죄사함을 이끌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집안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어진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것 같이 느끼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신 것을 듣는 자마다 그 두 귀가 울리게 되어진다. 너무 놀라서 그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그분이 뜻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된 자요, 그 제사장이 그 중에 선택된 자, 레위지파가 선택된 자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결단코 그 일을 관가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제사장이 집에 임할 재앙을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뜻대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자와 어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로마서 11장 2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준엄하심을 보라. 옛성경 개역 한글에는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넘어지는 자에게는 어미하시고 준엄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고 있는 자에게는 인자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 인자가 우리에게 있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인자 안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준엄함과 그 어미하신 심판에 의해서 그들은 찍혀서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는 자가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로 말미암아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인자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요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어미와 준엄하심의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일지라도 레위지파일지라도 더 나아가서 아론의 자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인자한 자리에 들어가 있느냐 어미에 처하는 자리에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약속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으면 인자가 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엘리의 집이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직을 가졌지만 그들에게 임한 심판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13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가 영원토록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는 죄악. 그가 아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차칭하되 금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은 어떤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의 재물을 더럽히는 악을 행하였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더럽히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악입니다. 그래서 엘리와 그 아들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엘리의 집에 임할 죄악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을 지은 자들 그들의 죄악이 그들에게 담당이 되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칭하며 그 길로 행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 죄가 엘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이유. 이것은 오늘날 바로 제사장으로 세움받아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목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이 목자가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을 바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더럽힌 자가 되어져서 그들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18장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어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여기서 악인과 의인의 말을 하고 있는데 악인은 당연히 세상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고 의인은 그와 같이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를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옆에서 본 사람이 아니라고 그에게 말을 해주고 그가 돌이키도록 권유하였을 때와 권유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권유함을 듣고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단 말씀. 그러니까 이전에 그가 어떤 악을 행하였었다 할지라도 이제 지금 그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그가 이전에 범죄한 것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고 그가 행한 공의로 말미암아 그가 살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악인이 그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들의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이죠.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의 길에서 떠나고 살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는 말씀을 들을 때, 죄악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너가 이전에 행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기억한 바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심판이 너에게 임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그러한가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나는 안 돼. 내 기준에 맞춰서 그것을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법은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 법이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은 사람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움직이는 게 법이 아닙니다. 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고 구원의 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래서 너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입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너희가 살리라.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무엇을 믿느냐, 이 소식을 들은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들은 이유요. 또한 복음을 들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이전에 행한 어떤 죄악이나 모든 악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은 다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의인이었었다 할지라도 이전에 잘 듣고 이전에 잘 행하고 이전에 주님을 안다 믿는다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약에 주님 앞에 다시 범죄하게 된다면 이전에 행했던 그런 의는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 우리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즉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믿었다, 과거에 내가 어땠었다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현재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나는 누구로 믿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나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이 항상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면서 사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악, 죄라고 속해진 것은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요, 다 악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죄요, 악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다 해도 그것은 죄요, 악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것은 선하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모든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밖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돌이켜 회개하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영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즉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자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준비되어진 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자, 이가 주님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함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한 심령은 그래서 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주신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내 모든 생각과 이론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이렇게 새로움을 받도록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일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다 한 것이 이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로부터 우리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친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영혼을 보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엘리 제사장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도 또한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것은 바로 파수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인 것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보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깨우쳐야 하는 그러한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한 의미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지상대 위임령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을 잘못 받아들이면 물 세례를 주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저들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돌이켜 회개하게 그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라 그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가르쳐 준 것,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여서 저들도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러면 먼저 말씀을 받은 자부터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면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 목적 안에서 세움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면 목자들부터 먼저 자신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서 본을 보이고 또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그들도 또한 그 길을 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돌이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 이것이 세례죠. 주의 백성을 깨우치되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생명을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의 피값을 우리에게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버려두고 내가 그에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전혀 주지 못하는 어떤 의미를 전혀 주지 못하는 본이 되어지지 못하는 삶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거꾸로 예수님을 더 안 믿게 만들면 그 영혼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때 그 피값은 바로 그 사람에게 찾는다 이 말이에요.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못하면 그 영혼의 피값을 목자가 다 짊어지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를 깨우쳐야 돼요.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안 돌이키는 건 그들의 몫이에요. 하지만 이 생명의 길을 아는 자가 잠잠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 나와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아래에서 심판에 놓이게 되어져 있다는 것. 그 인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만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피값은 우리에게 찾게 되어져요.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죽은 건 그의 죄 때문에 그가 죽은 거지만 그 피값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게 죄에서 돌이켜야 될 것을 전했다면 전했을 때 그가 돌이키지 않든 돌이키든 전했을 때는 자기 죄로 그는 죽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생명의 구원을 얻거나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와 같은 깨우침을 하는 통로가 됐기 때문에 내 영혼은 보전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깨우치도록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그에게 임한 것이고 이것이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나아가서 전도한다고 내가 내 의로 쫓아다니면서 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일하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 앞에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그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주님을 잘 섬기는 인자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내 주위의 가족들에게 친지에게 또는 주위의 형제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나를 먼저 성령의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영의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가라 할 때까지 준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아구까지 그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채워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가라 할 때 나아가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게 하는 일을 한 것처럼 또 20세까지 잘 자라나서 20세가 된 후에 전쟁을 나가게 되는 용사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리더로 또 앞에 서게 하는 자는 또 서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제사장, 어떤 아론의 후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섬기는 자를 들어 쓰시는데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이거 외에 다른 구원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이 엘리가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그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엘리는 제사와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먼저는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장이에요. 하지만 그는 어떠한 예물과 제물로도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 이사야서 56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주의 백성을 깨우치지 아니하는 파수꾼은 자기의 탐욕을 쫓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맹인이요 벙어리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고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목자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에 이르는 구원으로 이끌도록 세웠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하도록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탐욕을 쫓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맹인이요, 벙어리요, 그래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잠을 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 토한 것을 다시 돌아가서 먹는 개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아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들여 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이 말이죠. 분명히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엘리가 영원히 엘리의 집이 영원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한 이유를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들은 영원히 죄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이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하는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일을 제대로 증거하지 아니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보내주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됩니다. 이 엘리에게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임하게 된 겁니다.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각각에게 다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에 나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시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주 앞에 하게 하시는 대로 충성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각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잘못 전하면 그것도 책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한 것이고 귀한 것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깨우쳐서 저들도 돌이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고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또는 자기의 잘못 배운 가르침을 고집하고 있고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죄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 배워서 잘못 안 사람들은 다시 가르침을 받고 돌이키면 돼요. 하지만 잘못 가르친 선생된 자들에게는 영원한 죄사함이 얻지 못하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알아 열심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생명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고 때를 따라 주님이 내 입을 열어서 증거하게 하시면 작게는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돌이키도록. 돌이키지 않을 땐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하고 중보 회개하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목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주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경각이 되어지기에 하옵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믿어야 할지,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많은 자들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갈급해하여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주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바로 영혼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잘못 깨달아서 잘못 믿고 있는 자들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주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여 저들의 귀가 울리게 하옵시고,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시고, 죄사함을 벗고 주님 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아버지 안에서 십자가의 그 귀함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다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까지 잘못 가르쳤다 할지라도 주의 종들에게 깨우쳐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들이 돌이켜 주의 백성들을 그 영혼 하나의 피값이 자기들에게 요구되어진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영혼 하나하나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 하나하나를 전할 때도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목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주님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그 영이 깨어서 일어나서 눈이 떠지게 하시고 귀가 떠지게 하시고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에바다의 축복이 주의 종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교회에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인간적으로 믿고 정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적인 신앙 생활을 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와 같은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왕성하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와 같이 무너지게 되어짐을 참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가 주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너진 교회들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 깨달은 영혼들의 귀를 열어 주셔서 들을 길을 주셔서 바른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이 구원,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 구원이 나팔 소리가 저들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공회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을 얻는 생명을 얻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서 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귀가 울려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제사장이 또는 어떤 율법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짐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곳곳에
인터넷이 통해지는 모든 것에 아버지 이 말씀이 다 들려지게 하여 주셨기를 구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해서 주 앞에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주님의 영으로 주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깨우는 일로 파수꾼으로 보내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온 세계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서 저들도 바로 믿고 바로 깨달아서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 먼저는 내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 믿음 안에 견고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